뉴스 발생으로 논란이 됐던 상주보안 낙담보의 하자 보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뉴스 발생으로 논란이 됐던 상주보안 낙담보의 하자 보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상주보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누수가 발생된 이후 해당 구간에 발포 우레탄을 주입하는 에폭시 공법으로 보수 공사를 벌이고 있으며, 낙담보 시공사인 두산건설도 강판 압착 공법을 통해 우레탄 및 철판으로 보강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미보와 칠곡보 등 일부 누수 현상이 빚어졌던 경북 지역 다른 보에 대한 보수 공사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주보와 낙담보의 하자 보수 공사는 이달 중으로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6월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